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 오늘은 뭔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어요. 제품 소개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요거는 순또라고 하는 시계 브랜드와 살로몬 같이 이벤트로 해서 울트라 런 챌린지라고 하는 요런 행사를 꽤 오랫동안 주최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예전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산에서 달리기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강습도 해주고 달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참 건전하고 좋은 그런 이벤트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는 못했어요. 제가 달리기를 너무 못해서. 순또라는 시계를 처음 알게 된 거는 대학교 다닐 때 다이빙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순또라는 브랜드를 알려줘서 다이빙 워치로 순또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조사해보니까 액체 들어가 있는 나침판으로 유명한 회사다 이런 것까지도 알고 있었고요. 5-6년 전쯤 우연치 않게 순또에서 하는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체험 행사에 참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포츠 워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순또 한국에서 총판을 맡고 있는 그 회사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많이 해서 덕분에 아주 즐겁게 순또라든지 시계도 좀 알아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울트라 런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꼭 참여해보고 싶긴 했는데 너무 빨리 마감이 돼서 신청이 안 잡히고 당첨이 안 되고 그래서 거의 못하다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딱 봤는데 이벤트 공고를 몇 시간 전에 본 거예요. 이벤트가 열리기 몇 시간 전에 이번엔 좀 해봐야겠다 그러고 이벤트가 런칭 되자마자 바로 접속 해서 이벤트 참여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 참여 물품이 왔습니다. 이 이벤트 참여 물품요, 그 완전히 공짜는 아니에요. 예, 이 챌린지는 실비를 좀 내는데요. 실비 낸 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사은품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온 제품들을 착용하거나 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러닝과 산 타는 그런 러닝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높은 고도를 정복하고 올라갔느냐, 누가 더 멀리 달렸는가 이런 것들을 챌린지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또에 있는 스포츠 기록 기능을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요. 그걸 핸드폰에 공유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클럽 뭐 이 동호회들끼리 같이 하는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요. 이런 활동은 정말 순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주기적으로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운동을 하는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참여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죠. 이거 보려고 지금 나온 거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를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은 기회를 삼아서 한번 달려보고 싶어서 딱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짜잔, 보이시나요?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를 일단 포장을 벗겨서 딱 꺼내서 밖에다 놓고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뭐가 많아서. 또 뭐야? 짠. 오, 일단 박스에 있는 걸 다 꺼냈어요. 뭐가 왔나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블렌더 보트.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겠죠. 쉐이크 베이비래요. 맛있게 먹는 방법. 분말 두 스푼에 우유 200을 넣고 섞으래요. 달달한 맛을 원하면 우유, 고소한 맛을 원하면 두유를 섞으랍니다. 프로틴이겠죠? 열량을 위해서 제가 우유를 못 먹어서 우유를 잘 못 먹어서 이건 두유를 넣고 해야겠네요. 힘을 내서 달릴 수 있도록 먹을 걸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말입니다. 테이핑 양말이래요. 압박을 가하는 우리나라 브랜드라고 하고요. 압박감을 줘서 달리는데 도움이 되는 양말인 것 같아요. 카라칼 서플라이랍니다. 카라칼 서플라이 대표이사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문구를 써서 보내줬어요. 이거 너무 작은 거 시킨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발이 좀 작아서. 그 다음에 이거는 에너지 업 뭘까요? 달리기 전, 달리는 동안, 달린 후에 먹는 에너지 제품들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살짝 뜯어볼까요, 이거? 이렇게 팩이 되어 있어요. 파워젤 먹는 것 같아요. 쭉 먹으면 파워를 증강시켜주는 팩인 것 같아요. 이거 한 팩 먹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파워업이 될래나 모르겠네요. 6팩이 들어있나 봐요. 근데 먹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크. 이거 완전히 망사 같은 마스크인데요? 이런 거 써도 되나? 근데 달리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호흡도 좋고.
오, 호흡에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UV 프로텍션. 벌레는 막아주는데 바이러스 차단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바이러스 차단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양말 좀 보여드릴까요? 이거 다 꺼내서 보여드려야겠네. 압박 양말이랍니다. 오, 압박이 되긴 하겠네요. 저한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틴은 이렇게 숟가락이 있고요. 제가 이 프로틴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잘 못 먹겠던데 저는 그런 거. 요거는 이렇게 생긴 컵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런 게 들어있어서 섞었을 때 잘 섞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g 먹는 그런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일단 보셨고요. 아하! 저는 1046번이 됩니다. 요게 요 그 순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는데요. 1046번입니다. 1046번? 번호 좋은데요? 자, 레드부스! 레드부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음료가 들어있네요. 음료가 두 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화이트 에디션. 화이트 에디션은 뭐죠? 맛이 다른가? 내용이 같나? 그다음에 그냥 레드부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드부스를 박스에 넣어서 준 것뿐이에요. 그리고 달리기를 위해서는 신발이 있어야겠죠. 오우, 완전 빨간데요? 이렇게 빨간 신발을 줄 줄 몰랐네. 오, 신발이 예쁘네요. S랩 울트라 2 신발입니다. 바로 달리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살로몬에서 나오는 운동화예요. 오, 끈도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를 누르고 이렇게 조일 수 있도록.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마감도 좋고요. 바닥도 오, 안 미끄러지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신발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걱정이긴 하네요. 270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270이 왔는데요. 원래는 265인데 볼이 좀 좁으면 제가 잘 아파서 한번 신어볼게요. 하, 볼, 발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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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하, 예, 크기는 조금 큰 듯 싶네요. 그러니까 정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신발은 발볼은 조금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이라서 작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표준적인 사이즈인 것 같고요. 신발도 그렇고 이걸 신고 달릴 수 있을까? 아, 이 끈이 정말 단단하네요. 이거 당기는 이 방식이 생각보다 결합력이 좋아요. 잡아 당기면 확 조여지고 그리고 잘 풀리고. 오호,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달려야 되는 게 중요해요. 5월 1일부터 5월 마지막 날까지 그 한 달 동안 제가 총 달리는 횟수를 기록을 남겨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체계인데요. 제가 뭐 경쟁할 능력은 안 되고요. 달리기도 잘 못하고 일단 한번 시작해본다는 의미에서 뭔가 이런 계기가 있으면 좀 더 확실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하하, 큰일이네요. 잘 달릴 수 있을까요? 화이팅! 이런 참여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벤트나. 그래서 뭐 옛날에 벤치에서 진행했던 기브앤런도 한번 참가했었고요. 그때는 저희 큰딸이랑 같이 참가했었어요. 볼보에서 했던 플러그런인가요? 그래서 쓰레기 주우면서 달리기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친구랑 같이 나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술 먹고 뻗어가지고 혼자 나갔다가 달리기 하는데 숨이 너무 차서 민폐를 끼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요번엔 그런 민폐 없이 잘 달릴 수 있겠죠? 뭐 결국엔 이거 요즘은 이제 혼자서 뛰는 거니까 기록은 따로따로 하고 혼자서 하는 거라 안 나가면 좀 큰일인데 꼭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